네, 그래서 문제 풀이군요. 제목을 바꿔야 되구나. 다음 시간에 2차 시험 준비, 오늘 풀이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하시고요. 2차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제는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What is her job? 그녀의 직업이 뭔지 물었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She is an engineer.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Engineer가 뭐예요? 그쵸, 기술자죠, 기술자. She is an engineer. 그녀는 엔지니어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need, why do you need a flower? 예, flower가 뭐죠? flower가 뭐죠? 꽃인가요? flower가 뭐예요? 밀가루죠, 밀가루. 너는 밀가루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죠. Why do you need a flower?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Okay, I'm going to make 뜻은 뭐예요? 나는 만들 계획이다 이 말도 because부터 쓰니까 내가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pancakes를 pancake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I need 뭐이 앞에 I need flour, I need it 이런 말 생각했죠. I need it, I need flour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 대신에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라고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내가 팬케이크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고,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라고 해도 되겠죠. 다음, 한번, Where is the library? 위치 묻고 있죠? 도서관 어디 있냐고? 그럼 어디라고 하면 되겠다? It's near the school. 그럼 되겠죠. 이세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near의 반대말도 얘기해 주시고. near의 뜻은 뭐예요? 뭐 근처에 가까이에 이 말이죠. 같은 말도 있네요. 같은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교 가까이에, 학교 멀리에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동물이 이루고 있네요. How many pens do you have? 몇 개의 펜을 너 갖고 있니? I have 10 pens. 10개 갖고 있어. 자, 그럼 돌아가서 What is her job?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라고 수업한 적 있는데? 직업 묻기 표현, what is her job?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돼요?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녀는 합니까? Does she do? 살기 위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What does she do for a living? 직업 묻기. What is her job? What does she do for a living? She's an engineer. 그니까, 엔지니어다. Why do you need flour? 밀가루 왜 필요하니?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내가 팬케이크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라고 해도 되죠.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팬케이크 만들다. 팬케이크 만들다. Bake pancakes.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 To make pancakes. 하고 봤죠. 그러니까 I need it. I need flour to make pancakes. 팬케이크 만들기 위하여. To make pancakes. 뭐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됐으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무슨 제공법이라고 한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제공법이라고 하죠.
Why do you need flour to make pancakes? 팬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이기 때문에. 다음,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 어디 있니? It's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 있어. 그럼 near하고 같은 말. It's close to the school. 학교 가까이에. It's close to the school. It's near the school. 학교로부터 멀리. 학교로부터 멀리. Far from the school. 어, near 같은 말은 close to, 반대말은 far from. It's near the school, it's close to the school, it's far from the school. How many pens do you have? I have 10 pens. 다음, 이렇게 해서 담아놨죠. 두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게 무슨 말이 되었을지 해석해 보는 거죠. 우리말로 뭐 뜻이 될지. 뭐뭐 is your hobby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이 말이죠. 네 취미 뭐니? 그쵸? What is your hobby겠죠?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Fact check죠. What is your hobby? 이 표현은 너는 너의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니?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쵸? What is your hobby? 하고 너는 너의 자유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무엇을 하니? 하고 같은 표현이니까 아까 전에 What is her job? What does she do for a living? 하고 봤듯이 What is your hobb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너는 무엇을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하고 봤죠. 그 다음에 are you these days? 네요. Are you these days? These days의 뜻은 뭐예요? These days. 이 정도는 알아야죠. 중1이면 these days 뜻 뭔지 몰라요. 그 같은 말은 recently가 있죠. Recently 또 lately 또 These days, recently, recently, lately, nowadays 같은 말들이죠. These days, recently, lately, nowadays. 그럼 이 네 녀석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요즘이란 뜻이죠. 요즘. These days, recently, lately, nowadays. 최근에, 요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둘이 아무 관계 없음. late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합니다. 뭐도 되고 늦은도 되고 얘는 늦게도 되는 거죠. 얘는 늦게가 아니고요. 최근입니다. lately 최근에. I went there late는 뭔데요? I went there late. 나는 거기에 어찌 갔다? 늦게 갔다죠. I went there lately는 나는 거기에 최근에 갔었다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late하고 late는 아무 관계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2번 우리말로 뭔 뜻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안부 묻는 거죠. 그쵸?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today?겠죠. How are you today? 여기에 대한 대답들도 각각 생각해 봅시다. What is your hobby에 대한 대답 뭐가 될 수 있을지 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요. How are you these days에 대한 대답 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hildren's Day가 뭐예요? Children's Day 어린이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in your country의 뜻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In your country의 뜻은 country가 뭐예요? country 나라죠. 시골이라도 또 있지만 그럼 너의 나라에서 이 말 너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언제니? 라고 물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할 수 있죠 우리는. 아? 그 다음에 뭐 너의 자전거 어느 거냐고 묻는 거죠. This or that 있으니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보니까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이거냐 저거냐. 자, 똑같은 의미를 뭐를 써서 표현해보자? yours를 사용해서 똑같이 물어, 똑같은 방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자, 되돌아가서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한다고 생각해볼까요? Okay, what is your hobby? 이 취미 뭐야?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야. 그러면 what is your hobby?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My hobby is ride a bike. 내 취미는 자전거 타다이다. 저 그쵸? 내 취미는 자전거 타다이다. 그쵸? 내 취미는 자전거 타다이다. 그쵸?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My hobby is ride a bike. 그쵸? My hobby is to ride a bike 하든지 riding a bike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My hobby가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자전거 타다가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riding a bike. My hobby is to ride a bike. 그럼 이 riding을 보고 뭐라 그래요? To ride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라고 하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질문. 그쵸? 같은 질문. What is your hobby? 네 취미 뭐니? 라는 말은 너는 무엇을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하니? 넌 do you do? 너의 자유시간에 In your free time 하면 되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 뭐 묶이다? 취미 묶이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 다음에 in your free time 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 때란 뜻이죠. 이건 너의 free time일 때. 이게 명사니까 여긴 전치사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 표현 in your free time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in your free time 이란 뜻은 네가 뭘 갖고 있을 때, 네가 자유시간을 갖고 있을 때라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In your free time은. 그쵸? 그러면 네가 갖고 있을 때 그쵸? When you have 무엇을 free time. 이거하고 똑같죠.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is your hobby? 전부 다 뭐 묻기? 취미 묻기. 시간 묻는 거야? 너 취미가 뭐니? 그랬더니 3시 30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What is your hobby? 취미 뭐니? My hobby is riding a bik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 뭐하니? In your free time. 너의 자유시간에. 자, 그러면 이런 when을 보고는 의문사라고 안 하죠?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할 때 이 when은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 그러죠. when이 무슨 뜻일 때? 누가 뭐뭐 할 때, 언제가 아니고 when이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왜? 문장과 문장을 뭐 해줬으니까? 붙여줬으니까.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대화 파트에서 다 배웠을 텐데. 취임 묻고 답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your hobby? 부터 시작해서 취임 묻는 다양한 표현과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 의문사 when 말고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까지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 How are you these days?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졸려 이렇게 하면 I am sleepy. 난 피곤해. I am tired. 여러분들은 뭐 전부 다 졸리고 피곤해 보이네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Children's Day' 한번 길어봤자 'It is' 전치사 on 쓰는 게 좋겠죠. 'It is on'
May 5th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t is on May 5th. TH입니다. 뭐, 날짜는 들어 썼습니다. 이걸 원래, 뭐, 원래대로 쓰면 5th니까. 이렇게 OTH. Okay.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It is on May 5th. Now,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자, yours를 써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다? Yours의 뜻이 너의 것이죠. 그러면 어느 자전거가 너의 것이니가 되니까. 그렇죠. Which is your bike하고 똑같은 질문보다 Which bike is yours하고 똑같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Which is your bike 할때 Which는 의문 대명사입니까?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대명사죠.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하지만 which bike 할때 which는 bike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란 말이죠. bike가 명사니까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which bike is yours, this or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는 뭐몇번 틀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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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ften do you use? When is you? When are you these days?가 뭐지죠? When are you these days? 넌 언제 있냐, 요즘? 뭐 이런 뜻입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왜 틀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다음 C.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물었길래 뭐라고 대답한다라고 우리말로 대화를 생각해보고 다시 영어로 쓰는 거죠. 뭐 A가 뭐라 뭐라 한 다음에 eat lunch입니다. I ate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그대로 다 들어있죠. 그렇죠? 새롭게 등장한 건 뭐예요? At the school cafeteria가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렇죠? At the school cafeteria의 뜻은 학교 구내 카페테리아가 구내식당을 카페테리아라 그러죠. 그럼 난 지금 대답이 I ate lunch. 난 점심 먹었다. At the school cafeteria.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었다고 했죠.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우리말로. 너 점심 어디서 먹었냐? 이랬겠죠. 그쵸? 그럼 어디에서? Where? 여기에 대답이 무슨 시제예요? A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A 안에 뭐 들어있었어? Did가 들어있으니까 Where did you eat lunch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eat lunch? 어디에서 너는 먹었니 점심을? Where did you eat lunch? I ate lunch. I ate it at the school cafeteri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뭐뭐 더 컴퓨터 여기 있죠. 뭐뭐 더 컴퓨터.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물었네요. My father fixed it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침에 고쳤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질문에는 있는데 대답, 아니, 질문에 없는데 대답에 등장한 거는 뭐예요? In the morning 등장했죠? 그쵸? 그쵸? 그럼 in the morn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요? In the morn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n did your father fix the computer 해야 되겠네. 그쵸? 칸이 근데 두 칸인데? 그거 다못쓸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대답할 때 처음 등장한 건 in the morning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My father도 있죠. 됐습니까? 그럼 in the morning 처음 등장했다고 in the morning이라는 대답으로 when did your father fix the computer 하려고 했는데 칸이 모자라. 그럼 여기는 뭘 물어본 거 뭐가 대답으로 온 질문이야? My father가 대답으로 오는 질문이 온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컴퓨터 고쳤니죠? 누가 무엇을 그 컴을 왠디 고쳤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에 대한 대답,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 컴퓨터 고쳤다에다가 그냥 아침에라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추가 additional information인 거죠. critical information은 뭐야? critical information은
많이 빠던 거죠. 꼭 있어야 되는 정보 많이 빠던 거죠. 그럼 누가 고쳤니가 뭐예요? 누가 고쳤니? Who fixed it? 무엇을? The computer. Who fixed the computer? My father fixed the computer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자, 2번 의문문이 왜 특별한지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Who fixed the computer? My father fixed it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뭐 is Jenny?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She is 160cm tall. 그러면 대답에서 처음 등장한 거 She 처음 등장했습니까? 아니죠, Jenny죠. 그럼 처음 등장한 information은 뭐야? 160cm tall이 처음 등장한 거죠. 그래서 키가 160이야 라고 대답한 게 처음이죠. 그러면 A가 한 질문은 Jenny는 키가 얼마나 크니?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제니는 키가 얼마나 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ow tall is Jenny? 그렇죠. How tall is Jenn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되게 잘 알아들을 것 같네요. How tall is Jenny? She is 160cm t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자 2번 2번은 자 1번 아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1번하고 3번은 같은 종류고요. 2번은 좀 다르죠. 자 여기에 2번하고 3번이 특이 2번하고 3번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뭔가가 앞으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1번은 무슨 동사가 사용된 거야? 1번은 무슨 동사가 사용된 거야?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없던 녀석이 숨어 있던 녀석이 튀어나오고 3번 같은 경우에 뭐가 사용됐으니까 be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Jenny is 하던 걸 is Jenny로 순서로 바꾸는 거죠. 여기 있던 녀석을 일로 땡겨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가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죠. 그쵸?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어라서 의문사가 주어라서 여기에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했죠. 그쵸? 주어가 의문사면 어순이 바뀌지 who fixed the computer? who에 대한 대답 그 위치 그대로 오는 거죠. My father fixed the computer 뒤에다가 in the morning만 붙여놨죠. 의문사가 주어면 질문과 대답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왜? C는 왜? 몇 번? 1번은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죠. It은 일반 동사지. 수빈이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봐주면 되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 수빈이는 몇 번? 2번 왜? 뭘 썼는데? when을 썼어요? 왜 when을 썼어요? 그래서 답은 when fixed the computer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썼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다 지워버렸습니까? 이 강의는 몇 번 왜? 1번. 1번 왜? 아, where do you eat lunch 했어? 그 다음에 또? who fix 했어?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 질문 who fixed the computer는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이거 현재 시제 의문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who fixed the computer는 현재 시제 의문문으로 누가 그 컴퓨터 고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o fixed the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o fixed the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밤 세대 때리러 가면 돼? 어? Who fixed the computer? 저렇게 하면 돼요? 그쵸? 됩니까? 딱밤 때리러 갈까? 어? 틀렸죠 지금 Who fixed the computer가 어디 만든 의문문입니까 저게? 바르게 고쳐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뭐예요? Who fixes the computer죠. 왜 그래야 된다 했죠?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맨날 대답은 잘하면서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야죠.
Who fixed the computer가 어딨나? 그러면 일반 질문을 바꿔서 누가 그 컴퓨터를 고치는 중이니? 하라고 물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누가 고치는 중이니? Who is fixing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고치는 중이시다 하고 싶으면 My father is fixing the computer. 그럼 계속해서 어순은 안 바뀝니다. 의문사가 주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 이번엔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한 덩어리네 이거. 그쵸? 앞만 길어봤자 영어로 앞만 길어봤자 she죠. 그럼 그녀는 누구니가 뭐야?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니?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그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지민이다 이렇게 한번 치자. 좀 이따가 대답 좀 해주시고요. 그럼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언제, 뭐 하러 가니? 자러 가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왜? 팩트 체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넌 자러 가니? Do you sleep to bed야? 자러 가자. Go to bed.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When do you go to bed? 여기 대해서 뭐 10시 반에 간다 뭐 이런 대답한다 치자. 그 다음 4번과 5번 중에서 어느 버스가 박물관으로 가니? 그래서 이거는 A와 B 중에서 그 다음에 어느 버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어느 버스가 어디로 박물관으로 뭐 하니? 가니. 그럼 부터 해서 될 거? 어느 버스가 가니죠. 어느 버스가 가니. 그러면 이 3번은 위에 몇 번하고 똑같은 질문입니까? 구조가? 2번하고 똑같죠, 이거. D에 3번하고 C에 2번하고, C에 2번하고 똑같죠. 누가 뭐 하니? 어느 버스가 가니? 됐습니까? 그럼 어느 버스가 가니? 어느 버스가 가니? Which bus go to the museum? 하면 되겠죠? Which bus go to the museum? Number 4 or number 5?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bus go to the museum? 어느 버스가 가니? Which bus go?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강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Which bus go to the museum? Number 4 or number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돼? 틀렸어? 왜? 어디가 틀렸는데 맞잖아. 어느 버스, which bus, 가니, go, which bus, go. 버스가, 뭐? 20m, 엑스, 그치. 됐습니까? 잘했대. 됐습니까? Which bus goes to the museum? Number 4, number 5. 됐습니까? 이것도 2번, C의 2번하고 똑같은 점은 뭡니까? 의문사가 주어인데 다수 취급해야죠.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너는 얼마나 자주 그 식물에게 물을 주니? 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그 식물에게 뭐하니? 물을 주니. 물을 주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를 자를 수도 있지만 안 자를 수도 있죠. 왜? 이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있어? 물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물을 주다. 맞습니까? 물을 주다가 뭐예요? 워러죠. 그렇죠? 그럼 워러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죠. 그러면 식물에게 물 주다가 뭐야? 식물에게 물 주다. Water the plants. Water the plants죠. 워러가 동사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일단 얼마나 자주라는 말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 다음에 너는 물 주니 오면 되겠네요. 너는 물 주니? Do you water the plant? 하면 되겠죠. How often do you water the plant?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give를 써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까 됐습니까? give를 써서 어떻게 할지 give를 써도 되겠죠? 그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지민이다 라는 대답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라고 물었더니 My favorite actress is 한지민 하면 되겠죠.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My favorite actress is 한지민. 그 다음 언제 자러 가니? 라고 물어보죠. 언제 자러 가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you go to bed? 라고 물었더니 난 자러 간다. I go to bed. 10시 반에 10.30 I go to bed at 10.30 이러면 됩니까? At 10.30 클락 타임이니까 at 써야 되겠죠. I go to bed at 10.30 그 다음에 Which bus goes to the museum? Number 4 or number 5? 라고 묻죠. 그래서 어느 버스가 박물관까지 갑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ich bus goes to the museum? Number 4 or number 5? 그랬더니 5번이 간다. Number 5 go to the museum 이야 Number 5 goes to the museum 하면 되겠죠. To the museum 또 쓰기 귀찮다. 뭐로 바꿔 쓰면 돼? Yeah. 그렇죠. Number 5 goes there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give를 써서 해볼 건데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그 식물에게 무엇을 물을 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죠. 이거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A에게 B를 주다가 뭐였더라? Give A B. 또 되고 뭐로 됐더라? Give B to A. 근데 좀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건데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For는 뭔 for야? For는 make나 buy나 cook이나 이런 게 for죠. 배웠죠 이런 거? 뭐, 어떨 때 to 쓴다, 어떨 때 for 쓴다 이거 배웠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뭐라면서 배웠냐? 사형식이라면서 분명히 배웠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막 이러면서.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이건 사형식이다.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직접 목적어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give B, B를 준다. 누구에게? A에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너는 give 하니? Do you give? 이제 답은 두 개죠, 이제부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말이죠. How often do you give? Water 쓸래? Water to the plant. How often do you give water to the plant? 무엇을 물을 누구에게 to the plant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How often do you give the plant water?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How often do you give water to the plant? How often do you give the plant water? A에게 B 이때는 전치사 안 쓰죠. 사용식으로 할 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로 얼마나 자주 주니 식물에게 물을 얼마나 자주 주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네요 이번에. 근데 water가 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water를 동사 water the plant 식물에게 물 주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칼질하기 누가 그 차를 운전했는지 묻고 있네요. 누가 무엇을 그 차를 뭐 했니 운전했니 부터 해서 될 거. 그렇죠. 누가 운전했니 시제는 그걸 보여주면 뭔데 과거죠. 그럼 누가 운전했니 Who driv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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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더
car 이러면 되겠죠? drive. 오케이, 너는 또 시험 치자. 불규칙 동사 94개 외워. 어, 클래스 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Who drove the car? 하고 반드시 물음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운전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I drove i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번은 뭐가 뭐 있는 문? 뭐가 뭐 있는 문?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왜 울었냐? 누구는 너는 언제 어제 왜 뭐 했니? 울었니? 그니까 시제는 과거죠. cry의 뜻은 울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why? 넌 울었었니? Did you cry? 언제? Yesterday. 그럼 되겠죠. Why did you cry yesterday? 하고 꼭 물음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D를 내가 안 물어봤던가? D, 몇 번 왜? 1번, 1번은 왜? What is your favorite actress? 사람이죠. 됐습니까? 또? 4번, 4번은 왜? 아, water. 됐습니까? water가 동사 된다는 거. 그 다음, 성빈? 아, 3번. 이강? 3번. 3번 왜? 지금 왜? 어느 버스, 위치 버스 가다고, 위치 버스 go 하면 되잖아. 네. 그치? who fix 하면 되잖아, 그치? 뭔가? 그 다음에, 이는 너만 틀렸네? 얘들은 다 맞았는데? 민규가? 왜? 첫 번째 거, 하우라고 말했는데, 하우라고 잘못 적어가지고, 잘못 적은 거였어? 또. 첫 번째 거, 시제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1번은 how drove라고는 썼냐? 아니. 그 왜 얘기 안 해? 아, 이거 뭐, 공부 좀 하자. 뭐. 아, 다행이죠, 뭐. 내가 뭐 암만 얘기해봤자 되겠나, 그치? 이렇게 해서 의문사 파트 1차 시험 했고요. 다음 시간에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동사 파트. 먼저 will과 be going to. 자, will과 be going to 뭐 생각나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죠, 뭐 얘기할게요. 조동사 파트는 뭐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잘 배우세요. 네, 또 얘기합니다. 또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future fact를 얘기하거나 또는 뭐뭐 할 것이다, future possibility, 미래 가능성이나 미래 사실. 미래의 사실인 건 미래 100%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추측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둘 다 we나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테다. 뭐뭐 알겠어요. 야, 물 좀 잠궈. 예, 알겠습니다. 잠글게요. 이런 거 할 때는 뭐다? will이다. 알겠죠? will. 상대방한테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내가 계획이 없었잖아. 야, 물 잠궈야 쓰시래. I will. Yes, I will. 그럴 때는 will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없던 것 앞으로 하겠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선서, 우리는 앞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뭐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이런 건 뭐야, 전부 다 의지죠, 의지. 그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 we will save water 해야지. We are going to save wat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서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의지죠, 의지. 뭐 선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수업 공부 할 때 쓰는 게 정어라면 전부 다 뭐가 will이다. 선수는 의지니까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promise라고 합니다. promise 또는 의지, will 이런 것들 will로 한다. 뭐뭐 할 계획이다는 주로 planned future라고 해서 be going to 쓴다. 그 다음에 request,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request 할 때 will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 이강아, she will follow the rules는 어떻게 고쳐야 되지? She will follow the rules. 뭔 뜻이야? 그렇죠. 그녀는 규칙을 지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she라는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을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rules라는 대답 듣고 싶다. 또 어떻게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Alex are going to join the club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Alex, 안만 길어봤자 he is going to join the club이죠. Alex is going to join the club. 뭔 뜻이에요? 알렉스는 그 클럽에, 그 동아리에 그렇죠, 가입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join the club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알렉스란 대답 듣고 싶다. 각각의 두 가지 의문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y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세계 여행할 것이다죠. 그쵸? 그들은 세계여행할 것이다. 바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They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조동사죠, will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avel around the world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어? 세계여행할 것이다. 세계여행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자, 먼저 1번으로 돌아가서 She will follow the rules. 그녀는 규칙을 지킬 겁니다. 그럼 she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will follow the rules? 그렇죠. Who will follow the rules?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문이니까 그거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rules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You,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will she follow? What will she follow? What 나가고 그 다음에 will follow가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will만 앞으로 나와서 What will she follow? 그녀는 무엇을 따를 겁니다. 따를 겁니까? She will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그러면은 follow the rules라는 대답 좀 이따가 또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follow the rules라는 대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Alex is going to join the club. 그래서 Alex라는 대답 듣고 싶다. 이건 쉽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is going to join the club? 누가 가입할 거니? Alex i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oin the club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이강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클럽에 가입하자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 일단 그러면 모르겠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알렉스는 어디에 가입할 예정이니 이겁니까? 클럽 가입할 예정이니? 그렇죠. 알렉스는 뭐 할 예정이니요? 알렉스는 뭐 할 예정이니? 알렉스는 그 클럽에 가입할 예정이야. 그럼 알렉스 뭐 할 예정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at is Alex? B가 여기인데 또 쓰는군요, 그쵸? What is Alex going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is Alex going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응? 맞아, 틀려. What is Alex going to?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뭐 할 예정이? What is Alex going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도 안 들려. What is Alex going to do?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할 예정이냐며. What is Alex going to do?
너뭐할 예정이니가 뭐였어요? 너뭐할 거니? 계획 묻기 What will you do 말고 What are you going to 야? What are you going to do 야? What are you going to do죠?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될거 아니야. What is Alex going to do? Alex 뭐할 예정이니? He is going to join the club. 됐습니까? 그러면 더 클럽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더 클럽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They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그들은 세계 여행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들이 하겠다 라고 얘기했다. 의지 미래네, 의지. 그러면 travel around the worl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렇죠. What will they do? 아까 전에 join the club 묻고 싶을 때도 똑같죠. What is Alex going to do?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하다시죠. 하다시. 그러니까 what will they do? What will they do? 그들은 뭐할 건데? What will they do? They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follow the rul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뭐라고 묻겠어요? What will she do? 하면 되겠죠. What will she do? 그냥 무엇을 할 거니? She will follow the rule. 그다음에 더 클럽이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더 클럽 한번 밀어봤자. What이죠. 그래서 What is Alex going to join? 하면 되겠죠. What is Alex going to join? He is going to join the club. 얘 안만기로 봤자 is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근데 where로 묻기도 합니다. 대화체에서는 where is he going to join? what이 원래 맞고요. 그럼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잭과 케이트는 무엇을 오렌지주스를 뭐할 거다 마실 거다. 맞습니까? 칸이 두 칸이네요. 맞습니까? 안만기로 봤자 엄마 길어보자 they 그렇죠 그래서 뭐 they will drink oranges 하면 되겠죠 they will drink oranges 잭앤 케이트란 대답 듣고 싶다 oranges란 대답 듣고 싶다 drink oranges란 대답 듣고 싶다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 그거 해오라 그랬는데 참 그거 확인 안 했네 얘기 안 하고 왜 가만 계십니까 그니까 그럼 좀 이따 합시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숙제를 도와주시겠어요? 너는, 무엇을, 나의 숙제를, 뭐 해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넌 도와줄 거니? 넌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됐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숙어가 있죠? 전에 선생님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됐습니까? 그 숙어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도와줄 거다. 안 도와줄 거란 대답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언제 오늘 밤에 뭐할 것이다. 눈이 누가 눈이 뭐할 것이다. 올 것이다. 눈이 오다는 snow come이죠. 그렇죠? snow come. 그렇죠? 눈이 오다. 누가 눈이 snow 오다 come. 그러면 눈이 올 것이다. Snow will co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잘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어? 눈이 오다라는 녀석이 있죠. 눈이 오다가 뭐예요? Snow.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이 올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눈이 올 것이다. It will snow. 언제? Tonight. 올칸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It's going to 그렇죠. It is going to snow tonight. It is going to snow tonight.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언제 이번 주말에 무엇을 이야 어디를 이야? 이거 where야, what이야? 일단 where야, whom이야 그러면?
방문할 예정. 방문하다죠, 방문하다. 한국을 방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방문할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뻔하죠. 난 방문할 예정이다. I'm going to visit my uncle. 언제? This weekend. 그러니까. 자, 그럼 일단 숙제했던 거, 잭과 케이트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것이다 라는 말은 추측이야, 의지야, 계획이야, 요청이야, 부탁이야? 추측. 그렇죠, 추측이죠, 이건. 얘는 추측이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Jack and Kate are going to drink orange juice. Be going to, are going to drink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They are going to drink orange ju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일단 외워야 할 수거는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수거. 여기에 들어있는 꼭 외우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던 수거는 뭐예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Help A with B. 둘 다 명사일 때 쓴다 했습니다. Help A with B.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A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빈칸에 놓고.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조건은 A, B 둘 다 명사일 때입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 만약에 이런 표현. 나는 엄마가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왔다. 설거지 하다. 설거지 하다.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지금은 다른 거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표현할 때는 A가 B 하는 것을 돕다는 뭐예요? A가 B 하는 것을 돕다. Help. A. Help A to do, help A to do. 그러면 나는 도와드렸다. I helped. 그리고 my mom. 뭐 하는 거? To do the dishes. 여기에다 win 넣으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여기에 뭐뭐 하다니까. 뭐뭐 하? 뭔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다를 도와줄 때는 뭐뭐 하? 문거 투부정사의 무슨 제목법? 명사 제목법이죠.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 하지만 여기에 둘 다 명사일 때는 여기 하다가 없기 때문에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면 A,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둘 다 명사일 때는 전치사 with 쓴다.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다시 와서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해서 외워야 할 수고는 help A with B라 했고 그러면 얘는 추측이야, 계획이야, 의지야, request야? 그렇죠, request죠. 요청이죠. 해줄래?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Are you going to help me with my homework? 됩니까? 바꿔 내려가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 했어요? 네. 넌 전혀 복습을 안 하고 대단하다. Would you help me? 또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네 가지라 했죠. 여긴 be going to가 안 된다고요. 요청이기 때문에 Are you going to help me with my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request이기 때문에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그 다음 It is going to snow tonight. 오늘 밤에 눈이 올 것이다. 그럼 얘는 future fact야, future 가능성이야, 의지야, 계획이야, 요청이야? 오케이, future
예측이죠, 추측. 됐습니까? 그렇다면, it is going to snow tonight은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해? It will. 그렇죠. It will snow tonight이지. 됐습니까? It will snow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번 주말에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래에 당연히 일어날 사실이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추측이야. 아니면 미래에 할 일을 계획하는 거야. 아니면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가겠다! 라고 의지야. 의지. 글쎄, 해석에 남아있는데요. 계획. 계획이죠, 계획.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플랜. I am planning to visit my uncle this weekend. will 쓸 수도 있지만 will을 쓰면 어떤 느낌이 사라진다? 계획된 느낌이 사라지고 그냥 할 테다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will로 만약에 자기가 갈 계획을 다 세웠다, 뭐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한다? will 말고 be going to not be planning to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조동사 파트는 중요합니다.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해석 이거 조동사 파트 명확하게 공부 안 하면 읽기에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 뭐 넣어서 다시 넣어라. Tom buys a new car. Tom은 새 차를 산다는 현재 시제인데 be going to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Tom is going to buy a car. 여기 buys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Tom is going to buy a car. 아, new car. 미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질 미래의 사실이야? 아니면 뭐 추측하는 거야? 아니면 뭐 요청이야? 아니면 하겠다? 라고 의지야? 뭐야 도대체? 추측. 의지. 의지면 be going to 쓸 수 있죠, 그쵸? 계획. 계획이죠, 계획. 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Tom is going to buy a new car. Tom은 새 차를 살, 뭐다? 계획. 계획이다. Planned future라 했죠, 계획된 미래. 그러면 Tom is going to buy a new car는 Tom will buy a new car 보다는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Tom is planning to buy a new car. 또는 뭐 이렇게 됩니다. Tom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Tom has a plan. plan은 plan인데 뭐 할? to buy a new car. 이것도 똑같습니다. Tom has a plan to buy a new car. 이것도 계획을 말할 때. have a plan to do도 계획 말하기입니다. have a plan to do. 뭐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Tom has a plan to buy a new car. 다음,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현재 시제로서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란단데. will을 넣으면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랄 것이다가 되겠죠? 그럼 그들은 놀랄 거예요. they will. 원형이 와야 되니까 be surprised. They will be surprised. 뭐더 뉴스? be surprised at the news. 자,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럼 얘는 뭐예요? 뒤를 따지는 거 다섯 가지 중에 뭐냐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랄 거야. 뭐냐고. 계획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다. 그렇죠. 추측이죠. 오늘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랄 거야, 아마.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죠.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놀랄 것 같아. 아마 그럴걸?
할 일이네요. 그녀는 지금 마이클에게 전화할 것이다. 누가? 누가? 그녀가 언제? 누구에게? 전화할 것이다. 할 필요 없죠. 전화하다가 있으니까 전화할 것이다. 누가? 위를 써서. 자, 일단 마이클에게 전화하다는 뭡니까? 마이클에게 전화하다. Call me, call Michael. Call 뒤에 whom이 그냥 오면 되죠. whom은 alright, 뭐야, visit 같은 타동사니까. 그럼 그녀는 전화할 겁니다. She call입니까? She will call. She will call. Whom? Michael. Michael. 언제? Now. Now. She will call Michael now. 누가? 자, 누구는, 나는, 어디에, 그 콘서트에, 뭐 할 예정이다? 갈 예정이다. 그러면, 나는 갈 예정이다. I am going to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m going to.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고? 고의 원래 뜻은 가다. 그쵸? 그럼 여기 무슨 시 자리에 쓰여 있어? I am going to go to. I am going to go to the concert, 죠? 에? 자, 그럼 되돌아가서 그녀는 지금 마이클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다섯 가지 중에서 뭡니까? 추측이다. 추측이라고 볼 수 있죠. 추측이라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She is going to call Michael now. 하고 갔죠. She is going to call. 다음, 나는 그 콘서트장에 갈 예정이라는 벌써 해석에도 써 있죠. 뭡니까? 계획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planning to go to the concert. 그러니까 be going to,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be going to 뒤에 뭐야 동사가 오면 얘는 가다랑 아무 관계 없다고. 뭐뭐 할 계획이다. 이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be going, I am going to school은 뭐야? I'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로 I am going to school의 뜻은 뭐야? 학교로 간다. 가는 중이다. 고의 현재 분사형에서 가는 중인으로 고의 뜻을 갖고 있죠.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오면 be going to 뒤에 이와 같이 동사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 그래서 late, later, lately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late는 늦은. 또 조사 안 해왔어? 왜? 날로 먹으려고? later는 뭔 뜻이야, later? 그렇죠, 나중에죠, 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도 되고, 모두 된다. 더 늦은이란 late의 무슨 형? 원급의 무슨 급? 비교급 되죠. later의 두 가지 뜻. 나중,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그때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you are later than me 하면 네가 나보다 더 지각이다. 더 늦은 비교급. 그럼 lately 뭐야? lately. 그렇죠. 늦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제 늦게는 late도 있어요. 그래서 late는 아까도 했습니다. late의 뜻은 뭐였어요? 최근에였죠. late는 늦은과 늦게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고,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 lately 같은 말 뭐였더라? Monday. Monday입니까? Monday. How are you these days?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Recently. How are you lately? How are you? How are you? Nowadays. 이거 전부 다 최근에였죠, 이거. Lately, these days, recently, nowadays. 지난주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죠, 이거? 지난주에 가르쳐준 거죠? 다 지워버렸어, 어떡해. 됐습니까? 필요한 건 다 적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he will stay home. 일단 뭔 뜻입니까? he will stay home. 그는 stay home 할 것이다. 집에 머물 거란 말이죠. 근데 난 너라 했으니까, he want to stay home. 그는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He won't stay home은 뭘까요? He won't stay home. 추측. 추측 또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이나 의지. He won't stay home. 그건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 그건 집에 안 있을걸? 얼마나 나가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번 you will help him. 너는 그를 나중에 도와줄 거라고 하고 있죠. 지금 평소 문제니까 너는 will help 도와줄 거야. 누구를? whom, him, when, later. 그러면 너는 나중에 그를 도와줄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ill you help him later? 하면 되겠죠. Will you help him later? 그럼 얘는 뭘까요? 'Will you'니까 그거잖아. Will you help him later? 어. Future fact야, future의 possibility야, 아니면 will이야, 아니면 plan이야, 아니면 request야. 의지. 그렇죠, 이건 의지죠, 의지. 너 나중에 그를 도와줄 의지가 있냐? Will you help him later? 그 다음에 핸드의 뜻 찾아온 거 한번 얘기해보자. 어, 핸드는 어떤 뜻도 있고? 손. 손. 에이, 이거 말고 그냥 시작한 거. 또. 왜? 잘못했어요? 아니요. 깜빡했어. 핸드. 보자. 잘했지? 응. 딱 봐. 응. 보자. 잘했지? 응. 딱 봐. 그럼 선생님 딱 봐 걸고 맞춰봐. 여기서 뭔 뜻이야? 여기서 뭔 뜻이야? 손. 손이다. I will give you a hand. 손 잘라서 주겠다는 얘기인가? 난 너에게 손 한 개를 줄게. 그쵸? 가방 안에 손 넣어갖고 이제 딱 꺼내는 거지. 와, 손이다. 너무 좀 무섭지 않나? 토막살이네. I will give you a hand. 난 너에게 손을 하나 주겠다. 여기 핸드가 뭔 뜻이겠어? 도움이죠, 도움.
그리고 하다시로서의 뜻은 도움을 주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will you hand me the salt는 뭐야? Will you hand me the salt? 소금 좀 주세요 이 말이죠. 요즘 이제 조사해오라고 하면 안 해오죠? 그쵸? 아닙니까? 조사해옵니까? 할 생각은 있었는데. 그쵸. 생각은 뭐 생각인데, 근데. 그 뭐야, 그 대학 떨어진 애들 보면 꼭 그런 얘기, 아,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I will give you a hand. 현재 구조는 뭐냐? 이 문장의 구조는 give A, B죠. 그쵸? give A, B의 뜻이 뭐라 했어? give A, B. A에게 B를 줬다. 그러면 난 너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ill give you a hand. 난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근데 부정문화를 했으니까 난 너를 안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난 안 도와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on't give you a hand. 안 되겠죠. I won't give you a hand. You하고 싸우는 모양이죠. 그렇죠. 왜? 무슨 느낌이기 때문에? 의지의 느낌. 난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I won't give you a hand. 됐습니까? 그 다음, Alice will bring a bottle of wine. Alice가 뭐 할 것이다? 그렇죠. bring 할 것이 가져올 거다. A bottle of wine. 무엇을? 한 병의 와인을 가져올 거다. 그럼 가져올 거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ill Alice bring. Will she bring 하면 되죠. Will she bring a bottle of wine 하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Will she bring a bottle of wine? Yes, she will. No, she won't. 하면 되겠죠. My father will be angry at me. Be angry at 뭐예요? Be angry at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맞습니다. 그럼 아빠는 나에게 아 잠깐만 Will Alice bring a bottle of water는 뭐겠어요? Will Alice bring a bottle of water? 네? Alice는 와인 한 병 가지고 올까?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해봐라 이 말이고. 그럼 my father will be angry at me. 나의 아버지께서 나한테 화를 낼 것이던데 난 넣으면 my father won't be angry at me 가 되겠죠. My father won't be angry at me. 그럼 얘는 뭐예요? 의지 추측이죠. 아빠는 나한테 화를 안 내실 거야 아마. 화를 안 낼 거라는 의지입니까? 그래 화를 내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까? 뭐. 추측이죠 추측. 그렇다면 1, 2, 3, 4, 5 중에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 4번, 5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일단 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뭔 소리 했길래 뭐라고 대답하는 거다 이런 거죠. 1번 I'm hungry. 어쩌고 저쩌고 make lunch for me 하고 있네요. 오케이 아 왜요? 그럼 배가 고프다 그랬고 make lunch for me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우리말 여기에 이거 해석은 뭐예요? 너는 이 말이죠. 너는 뭐 해주겠니? 점심을 만들어주겠니?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난 배가 고파. I'm hungry. 만들어줄래? Will you make
lunch for me? Okay, I will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뭔지 확인하고요. 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이고야. 조용히들 앉아 있습니까? 여기들. 그냥 will it be rainy tomorrow? 하고 있네. Will it be rainy tomorrow? 뭐 이건 다 써 있으니까 뭔 뜻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 것인가요? 말고 내릴 건가요? 말고 내일 비가 내릴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고 나서 it will be sunny tomorrow. 어떨 것이다? 내일은 화창할 것이다. 그러면 no, it won't. 그렇죠. No, it won't. No, it won't be rainy.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풀면서 여기에다가 be를 빼고 be 빼고 똑같은 뜻이 될 수 있으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생각 좀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be는 왜 있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will it be rainy tomorrow? 그래서 be를 빼고 똑같은 표현은 무엇이며 여기에 be는 왜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No, it won't. It'll be sunny tomorrow. 화창할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냐고 물었죠?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하고 있네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의 뜻은 나는 일이 많대죠. 해야 할 일이 많대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갈 거라 그랬겠어? 안 갈 거라 그랬겠어? No. No. I won't. I won't.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No, I won't. I have a lot of work to do. 그래서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I can't hear you가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당신이 하신 말 안 들립니다. Will you speak louder? Louder의 뜻이 뭐니까? 시끄럽게. 라우드는 뭐야? 라우드. 라우드. 시끄러워. 그럼 라우더는? 라우드 무슨 시야? 라우드. 어떤 시? 어찌 시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찌 시로 쓰였죠. 라우드. 어찌 시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시든 뭐 happy 뭐예요? happy 행복하니죠? 그럼 happier는 뭐예요? happier happily는 뭐하지 그러면? happier가 뭐예요? happier가 뭐 뜻인지 몰라? 더 쉬운 거 같아. cold가 뭐예요? cold 차가우니죠? colder가 뭐예요? colder 뭡니까? colder 더 쉬운 거로 가야 되나? hot 뜨거운이죠? 그죠? hot 그러면 hotter는 뭐예요? hotter 내가 그거 못 넣겠어. hotter 뭡니까? 더 뜨거운이죠? 더 뜨거운! 그러면 louder가 뭐겠어? louder 더 크게 어? loud 큰 소리로 louder 더 큰 소리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비교급이라 그러죠. Will you speak louder? 더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지금도 큰 소리로 하시긴 하는데 좀 더 큰 소리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니까 Yes, I will. 되겠죠?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I'm worried about tomorrow's dance party. 난 내일 댄스 파티가 걱정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I'm worried about tomorrow'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나는 춤을 추지 못해. 잘 추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can't는 셋 중에 뭐예요?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I'm not able to dance well. I can't dance well. 난 춤 잘 못 춰. I'm not able to dance well. 난 춤 잘 못 춰.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죠. I'm worried about tomorrow'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난 춤 잘 못 추는데.
그러니까 걱정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큰 골칫거리가 그래서 it won't be a big problem 하면 되겠죠. 걱정 마. 그것은 큰 골칫거리가 될 거야. It will be a big problem 하면 안 되겠죠. It won't be a big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뭐부터 하느냐. 여기에 이거부터 합시다. A lot of에 대한 얘기하고 to do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해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죠. 왜? 누구를? work를 무조건 못 씁니까? work가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works of art 하면 뭐겠어?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이죠. work가 무슨 뜻일 때? 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어서 I have much work죠. 나는 일이 많아. 그 다음 to do는 명형부 중에 뭡니까? 그렇죠. 형용사제국법이죠.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해야 할 일. 나는 해야 할 어떤 일? 해야 할 일. 계획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 I have a lot of work to do. 어떤 일? 할 일. 그러니까 형용사제국법이란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I'm hungry. Will you make lunch for me?는 다섯 가지 중에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request.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ould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 make lunch for me? Are you going to make lunch for me? 된다 안 된다? Are you going to make lunch for me?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계획을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 will be rainy tomorrow.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it won't. It will be sunny tomorrow 하고 있네요. 일단 얘는 여러 가지 will의 쓰임 중에 뭡니까? will의 쓰임 중에 추측. 그렇죠. 추측. 아, 계획입니까? 아, 날씨를 막 계획 세우고 신입니까? 추측. 추측 가능성이죠. 추측 가능성. 추측 가능성 같은 얘기.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그걸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다? It will be going to sunny. It is 하면 묻는 느낌이 드냐 너? Will it be rainy tomorrow? 하고 같은 질문은 뭐다? Is it going to rainy tomorrow?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하면 되겠죠? Is it going to be rainy?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Is it going to be rainy? 비 내릴 건가요? Tomorrow?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Will it be rainy tomorrow? 추측 가능성이니까 be going to와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be는 왜 있어야 돼요? Will it rainy tomorrow 하면 안 되는 모양이네. Will it be rainy tomorrow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레인이의 뜻이 뭐길래? 시 오 네.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 비동사. 네? 네, 하다 시. 하다 시가 와야 되죠.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럼 비 내리는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비 내린다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똑같은 Will it be rainy tomorrow?에서 비를 안 쓰고 똑같은 질문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랬는데? Will it rain tomorrow? 그렇죠. Will it rain tomorrow?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하면 되겠죠. 왜? rain이 비 내리라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다들 접수하셨습니까? 네. Will it be rainy tomorrow? Will it rain tomorrow?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No, it won't. It will be sunny tomorrow. 추측과 가능성이죠. 한번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이건 뭐 여러 가지 will의 쓰임 중에 뭡니까?
의지. 아니, 계획이요. 의지죠, 의지. 됐습니까? 또는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지 또는 가능성. 의지라고, 너는 그럴 마음을, 그럴 작정이냐, 이 말이죠. 이번 주말에 캠핑 갈 작정이니?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좀 바꿔줄 수 있는 건? 의지. 없죠. 됐습니까? 의지이기 때문에. 뭐뭐 할 거니? No, I won't. 안 갈 테다. I have, where?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할 일이 많기 때문에. I can't hear you. 여기 ca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능력입니까? 추측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 능력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not able to hear you. I'm not able to hear you. 난 너를 들을 수, 네가 하는 말 들을 수가 없어. Will you please,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will you speak louder please는 여러 가지 위례 쓰임 중에 뭡니까?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이건 뭡니까? 그렇죠. 요청, 그렇죠. request죠, request. 그렇다면 뭘로 바꿔 쓸 수 있겠다? Would you speak louder? Okay. Can you speak louder? Could you speak louder? Yes, I will speak louder. 라 생각했죠. Yes, I will speak louder.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5번, I'm worried about tomorrow'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I'm not able to dance well. Don't worry, it won't be a big problem. It won't be a big problem은 will, 네, 여러 가지 쓰임 중에 뭐? 의지요. 네, 그것이 추측, 가지고 있는 의지. 추측이요. 잘한다. 추측이요, 추측. 큰 골칫거리는 아닐 겁니다. 추측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It is not going to be a big problem. It's not going to be a big problem. 추측이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의지라고 했죠. 됐습니까?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녀는 안 먹을 것이다. She will not eat fast food. She wanted fast food. 의지죠. Wanted fast food. Will she eat fast food? No, she wanted fast food. 너는 그 호텔에 머물 거니? 이런 게 바로 뭐다? 계획. 계획이죠. 그럼 넌 머물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stay at hotel? 호텔 그냥 막 쓰나요? Are you going to stay at the hotel? Yes, I am. No, I am not. Are you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면 Yes, I will이 아니고 Yes, I am. 아닐 계획은 No, I'm not. 캔과 be able to. 다시 한번 정리하면 캔은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일단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캔이 있다.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smartphone 해도 돼. 그럼 얘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You may use, you could use, you can use. 넌 써도 돼. You may use, you can use, you could use. 뭐라고 하는 거? Can I use your cell phone? May I use your cell phone? Could I use your cell phone? 뭐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리퀘스트는 앞에서도 미리 할 때도 벌써 나왔죠. 해주세요. 보통 you가 주어죠. A. 어색한 거. You are able to come in. 뭔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너는 입학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넌 입학할 수 있어. 너는 뭐 입장할 수 있어. 넌 들어올 수 있어. 뭐 우리 대학교에 뭐 이런 얘기겠죠. 너는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됐다? 어떻게 써야 됐다? You can. You are able to come in. 했어야 되는 거죠. You are able to come in. 그니까, 그럼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Can I come in? 말고, Would I come in? You are able to come in 이니까 뭐라고 물어봤겠다? Am I able to come in? 이라고 물었겠죠. Am I able to come in? 제가 입학할 수 있을까요? You are able to come in. Yes, you are able to come in.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얘를 가지고 능력인지 요청인지 아니면 허락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없죠. 이건 당연히 뭐야? Be able to니까 뭐밖에 안 돼? 능력. 능력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까? Be able to는 능력만이죠. Can과 be able to가 똑같은 게 아니라 했어. 똑같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 Could you turn up the radio? 이러고 있네요. Could you turn up the radio? 뭐라 그랬어야 됐겠어? 어떻게 고쳤어야 됩니까? Could I turn up the radio? Could you turn up the radio? 이랬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Could you turn up the radio? 그러면 얘는 세 개 중에서 뭐예요? 요청. 리퀘스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could 대신 쓸 수 있는 건 Were you able to turn up the radio? 됩니까? Were you able to turn up the radio?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네 가지죠. 리퀘스트니까. 해주세요.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라디오 좀 꺼주시겠습니까? 리퀘스트죠. 얘는 볼 거 없, You are able to come in은 볼 거 없이 Ability죠. Ability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다음,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I got there before 10 o'clock. 뭔 얘기 하고 싶었어요? 나는 before 10 o'clock. 난 10시 전에 거기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난 10시 전에 거기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고쳤어야 된다? 거기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쟤는.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난 10시 전까지 거기 갈 수 있어. 조동사 뒤에 뭐?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거 묻고 있죠? 수민,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이 뭐야? 문제의 공통점. 뭘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 2번, 3번은. 2번, 3번의 공통점이 뭐야, 성빈? 조동사 뒤에 뭐? 동사어를 묻고 있죠. 그 규칙을 알고 있냐? 1번은 뭘 물어본 거야? Be able to do라는 수거를 알고 있느냐?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으로 다시 와서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능력이죠. 그럼 바꿔서 그러니까 난 10시 전까지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3번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야? 그래서 뭐? He 3번 하고 있다.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난 10시 전까지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어.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그럼 4번. He can't move the boxes away. 어떻게 고쳐야 돼? He can move the boxes away. 그니까, 4번이 묻고 있는 건 뭐야? 4번에서 적용된 규칙, 어떤 규칙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조동사에는 S를 붙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거. 그니까, 그러면, He can move the boxes away는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능력이죠. ability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be able to. 그래서 뭐? he is able to move the boxes away. he is able to move the boxes away.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죠. 다음,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세 개 중에서 뭐야, 수민? We can drink a cup of coffee는 뭐? 능력입니까?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실 능력이 있답니까? 이건 뭐예요? Permission이죠, permission.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셔도 돼. 그럼 커피 한 잔 마셔도 돼.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We could drink a cup of coffee. 또 we may drink a cup of coffee. 우리는 그래도 된대. 우리 커피 한잔 마셔도 된대. 상대방한테 물어봤겠죠.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May we 어디 가니까 can we drink a cup of coffee? 우리 커피 한잔 마셔도 될까요? Could we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물어봤겠죠. Yes, you can. 어쩌면 됩니다. Yes, you may. Yes, you may. 그러셔도 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씀으로 I can play the guitar well. 뭔 뜻이니까 나는 기타를 잘 칠 수 있다.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가야. 능력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I'm able to. I am able to play the guitar well. 하면 되겠죠. I'm able to play the guitar well.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기타 잘 칠 수 있니? 라고 물어봅시다. 그렇죠? 너는 기타 잘 칠 수 있니? I am able to play the guitar well.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whales can breathe underwater. 뭔 소리예요? whales can breathe underwater. 심해까지는 아니고 물속에서 숨쉴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정보죠. 됐습니까? 고래가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쉽니까?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다. 잘못된 정보지만 이런 문장을 써놨어. 그럼 이거는 요청이야, 숨쉬게 해주세요 야 아니면 숨 좀 쉬어줄래? 라고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능력이야? 능력. 그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Whales is able to breathe on the water. 이러면 되겠죠? 뭐 기분이 좀 심심해? 네. 뭐가 심심한데? 네. 뭐가 심심해? Whales 안만 길어봤자 Whales are able to breathe underwater.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고요. 정확한 정보로 바꾸면 Whales can't breathe underwater. Whales aren't able to breathe underwater. 숨쉴 수 없습니다. 다음, Bob can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Bob이 100m를 12초 만에 뛸 수가 있다.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능력. 이니까 is able to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Bob is able to run. 뛸 수 있어.
그래서 전부 다 능력이었습니다. 그 B는. 자, 그러면 너는 기타 잘 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장 해보기로 했죠. Be able to do를 써서 너 기타 잘 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well? 그렇죠.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well? 잘 칠 수 있으면 Yes, I can이야. Yes, I am이야. Yes, I am. Yes, I am. B 동사로 물었으니까. 그니까? 그 다음, can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라. I can drive a car. 뭔 소리예요?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나 차 운전할 수 있어. 능력이야,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am able to drive a car. I'm able to drive a car. Are you able to drive a car? Yes, I am able to drive a car. 오케이, 그 다음에 시트에 대해서 뭘 좀 줘서요 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시트는 명사로서 무슨 뜻이야? 좌석. 좌석, 자리.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좌석에 앉아. 정수. 앉히다죠? 그러면 셋은 뭔 뜻이야? 앉다. 앉다죠. 그래서 이런 sit 앉다를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 자동사를 하죠. 왜? 뒤에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가 없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뒤에 기껏해야 올 수 있는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at을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앉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 타동사. 타동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라는 표현은 sit here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 수 있다? si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상대방한테 여기 앉으라는 표현은 sit here 되겠고 sit 뭘까 여기 들어갈 만한? sit 뭘까? sit sit yourself here도 똑같죠. 왜냐? 이건 앉히라고 그랬는데 누구로 앉히라고 그랬어? 너 자신을 앉히세요. 여기다가 여기 앉으란 얘기는 거예요. Sit here. Sit yourself here. 됐습니까? Okay. 능력이기 때문에 I can drive a car는 I am able to drive a car. You can have a seat. You can have a seat. 그러면 have a seat. 뭐 하다 have a seat? 좌석을 찾는다. 앉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앉다. 좌석을 가지는 얘기는 안단 말이죠. 그럼 you can have a seat은 뭔 뜻에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앉을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이야,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능력. 허락이죠. 그럼 능력이야. 누가 앉을 능력 없는 사람 있어? 어? 정상인 중에서? You can have a seat.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캔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may have a seat 또 You could have a seat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May I have a seat? Can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Yes, you may. 그 다음 계속 3번 You can use my dictionary. 뭔 소리예요? 너는 나의 사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까지야 이게? 뭐 이렇게 목폭축 찍어. You have right to use my dictionary야? You can use my dictionary. 너는 나의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죠. 그것보다 좀 더 좋은 해석은 너는 나의 사전을 사용해도 된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거? 뭐라기도.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my dictionary. You could use my dictionary. 뭐라고 물었길래 Can I use your dictionary? May I use your dictionary? Could I use your dictionary? 라고 물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 Can you give me a chance? Can you give me a chance? 뭔 뜻이야? 일단 나에게 너에게 네? 너에게야? 이게? 아 너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너 나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뭡니까? 요청. 요청이죠. Can you give me a chance?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Could you give me a chance? Will you give me a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됐습니까? 조동사를 단순하게만 보면 한없이 단순하지만 자세하게 파고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동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고급 읽기로 넘어가면 이걸 보고 뉘앙스의 차이라 했어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이건 요청이네. 이건 허락이네. 이거는 미래에 당연히 일어날 팩트네. 이건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이네. 이런 것들이 되어 주어야지만 고급 여러분 학년 올라갔을 때 읽기에서 영어 실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소년 자전거 탈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첫 번째 짧은 거 그 소년 탈 수 있습니다. The boy can. The boy can. 뭐?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The boy can ride a bike. 같은 표현은 능력이니까 The boy is able to ride a bike. 그 다음 너는 그 창문 닫아 좋다 라는 말이 허락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닫아도 돼. 일단 기본적으로 You can close the window. 그렇죠. You can close the window. 또 되고 You may close the window. You could close the window.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에서 뒷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워크북 있죠. 됐습니다. 워크북 41까지는 꼭 풀이 해오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하는 게 있는데 제발 빠른 시일 내 워크북 같은 거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 이렇게 복습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복습. 수빈이 표정 봐봐. 자, 내가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고 할 거지 그치? 수빈아 복습 화이팅! 할 거야 할 거야? 너? 해봐. 이상이 당연히 하잖아. 늘어가고 있더니 그렇게 완전히 뭐 너 복습에 완전히 막 푹 빠졌다며 요새. 네. 그치 막 숙제 막 열심히 하고 그치.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 뭐야 사면 나한테 톡 줘. 됐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싫어. 뭐? 난 통으로 보내. 오늘은 뭐 할까? 그래, 저번에 했던 거 더하잖아. 아, 본문 좀 더했구만. 본문 끝나, 본문 뭐 금방 끝날 건데. 그 다음 뭐 할까? 화사주 14. 화사주 14? 컷, 됐어. 이거, 기사 스크랩 해야 돼. 화사주 14? 14가 뭐야? 14가? 15인가? 14. 화사주 14? 그거.